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낸 예비군 징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와, 러시아 남자들 인생 망했네 진짜. 그니까 하필이면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재수 졸라 없네 쟤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강제 징집이야. 너무 위기한 거 아니야? 세상에 저런 나라가 어딨어. 형. 왜? 또 있어 그런 나라. 뭐? 아, 좀 인구 적은 후진국들은 전쟁 나면 강제 징집하려나? 아니 그런 나라 말고. 그럼 요즘 그런 나라가 세상에 러시아 말고 또 어딨어? 한국. 뭐? 우리나라가 강제 징집을 한다고? 아니 뭔 헛소리. 아, 아니지. 맞구나. 북한이랑 전쟁 나면 강제 징집하겠네. 그리고 꼭 북한이랑 전쟁 안 나도 군대로 강제 징집하고 있잖아. 아, 그네. 맞네. 아이씨, 하필 땅덩이도 쬐까는 휴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 나면 빼박 끌려가게 생겼네. 형은 전쟁 나면 억할 거임? 그냥 순순히 끌려갈 거야? 그럼 가야지, 어떡해. 군복 꺼내야지 뭐. 아니, 뭐 호구야? 그걸 왜 순순히 끌려가? 그럼 넌 어쩔 건데? 어디 숨어있게? 당근 빠따지, 씨바. 우리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 목숨을 걸어. 너 그러다 잡히면 진짜 X돼. 죽는 것보단 X되는 게 낫지. 야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새끼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군인대요 개 X같이 하는 나란데 아니야? 아니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하고 친구들 지키는 마음으로 군복 꺼내야지 새끼야. 한국에서 싸나이로 태어났으면. 형, 우리나라가 참전용사한테 매달 얼마 주는 줄 알아? 45만원 줘. 그것도 80살 안 되면 35만원밖에 안 주고. 아이 새끼야 그건. 그리고 나라만 군인대요 X같이 하는 줄 알아? 최근에 택시기사가 군인한테 요금 바가지 씌운 사건도 있었고 부대 주변 상인들은 군인들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고 군캉스 타령에 위문편지에 조롱글이나 쓰는데 내가 대체 왜 그런 새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이 군인이니까. 뭐? 아무리 대우 못 받고 무시당하고 내가 왜 이딴 나라를 지켜야 하나. 그런 현타를 느껴도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도 목숨 걸어야지. 그것이 군인이니까. 형. 그렇게 군인 정신 투철한 새끼가 작년에 예비군 무단 불참해가지고 엄마한테 벌금 50만원을 뜯어가냐? 아, 그거 곧 갚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 형, 저거 봐봐. 어? 왜? 뭐야? 뭔데? 속보입니다. 북한이 약 5분 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향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면전을 불사하고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전면전 준비 형, 국토 방어를 이제 어떡 아니 형 그거 뭐 군복 뭐야? 그거 북한 군복 아니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충성을 다할 것을.